그리고 이번에 그 마리텔에 동부선이 네. 나와서 염기훈 선수 언급한 거 혹시 보셨어요? 아직 못 봤어요. 얘기는 들으셨죠? 네, 얘기는 들었어요. 저는 또 염기훈 선수 그렇게 좋아해요. 아, 염기훈 선수. 네, 염기훈 선수 네. 좋아하고요. 네. 수비 포지션이 보통 네. 요 정도인데. 네, 네. 철견을 여기다 네, 놓고. 여기다가. 지금 수비가 너무 없어요. 전문 수비수가 좀 너무 적거든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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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실까요? 이렇게. 그러면 염기훈은? 염기훈 선수는 그냥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염기훈 내 후보 멤버입니다. 누군가를 빼야 돼요. 그러면은 염기훈 넣고 안정한테. 아우 구단주님 공격하시다. 예 알겠습니다. 안정한 빼고. 안정한 씨 죄송합니다. 예 방송하시는 걸로.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. 자 한번 돌리면서. 옳지 옳지 옳지. 이면서 옳지. 내가 또 꼴렀네. 내가 아닌데. 안정환 빼고 염기훈 투입한 강구자 신이한 씨. 손흥민이 연결이 잘 됐죠?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이라고 다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. 그럼요. 옳지! 아 좋았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 강구자 선생님. 수원삼성 블루윙 축구단 염기훈입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다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. 기회가 되신다면 정말로 저희 빅보드에 강구자 선생님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한번 경기장 오셔서 저희 선수들한테 다시 한번 응원도 주시고 또 저한테도 큰 응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항상 경기장 안에서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제가 경기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